네, 경제 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가지고 채권 시장 요동을 치면서 이분 꼭 불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많이 받으셨죠? 아, 추석 끝나고 출근하자마자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 뭐 연준이 매파성을 띄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유가의 강달러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 팀장께서는 경기 확장기 최종 단계라고 보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죠?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어떤 경기 확장기의 끝부분에 대한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뭐한 70년 동안 대략 한 10번 정도의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패턴을 종합해서 이건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사례니까 공통점이 늘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그 공통점이라는 건 이제 중앙은행이 좀 강한 자신감을 경제에 대해서 가지면서 긴축을 좀 강하게 몰고 가는 면들이 이제 첫 번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달을 좀 길게 하세요. 대표적으로 MBS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고정으로 하니까 기준금리 올려봐야 당장 영향을 잘안 받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은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우린 영향을 받지 변동금리가 않습니까? 대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굉장히 오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가 이게 경기를 반영해야 될것 같지만 평소에는 보통은 이게 늘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늘 원유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좀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분들의 직업이 좀잘 돌아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원유 시장은 늘 평소에는 야금야금 오르다가 큰 문제가 터지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제 패턴을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기가 확장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너무나도 강한 경기 자신감을 가지면서 긴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유가도 오히려 이제 계속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은 거기에 강달러까지 결부가 되면서 이제 세 가지의 긴축 요소가 같이 결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연 이게 잘 끝날 수 있으면 대략 10에서 20% 정도의 확률이고, 보통 과거에 한 80에서 90% 확률로는 거의 경기 확장기가 요 부근에서 거의 끝나고, 이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왔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최종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단계에서 연준이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는 거, 이게 마치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샤워실의 바보가 떠오릅니다. 뭐 그냥 물가 오르니까 그거 누르겠다고 마구 금리 올리다가 뭐 경기가 꺾이고 이제 뭔가 뭐 이상해지니까 부랴부랴 금리 내리고 뭐 이런 짓을 또 되풀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역사가 좀 반복되는 면이 있고요. 특히 미국은 뭐 기업들이나 가계가 좀 길게 이제 조달을 하시는 편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든 떨어지든 그게 반영이 될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아,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올리면 안될것 같다라고 트위터를 계속 했고, 반대로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계속 이제 올렸다가 중립금리까지도 좀 한참 남았다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2018년 10월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기였었던 거고,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과거 패턴에 이제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혹은 뭐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인간의 좀 기본적인 패턴 및 미국의 경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공식대로 해라. 뭐 이런 테일러 준칙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고금리 고유가를 필두로 뭐 고금리는 우리가 뭐좀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다 강달러까지 더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 아까 제가 이제 최종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금리와 고유가는 늘 있는 건데, 강달러까지 나타났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난 이제 15년 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때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했었어요, 위기 때. 근데 지금은 달러까지 강하다 보니까 미국 외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달러가 세고 환율이 올라 버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완화를 하냐. 더 인상을 해야 되는 이제 긴축적인 시그널이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경제가 힘들어도 살릴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문제지만 미국 외 지역이 굉장히 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는 미국인들의 통화지만은 문제는 세계인이 겪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채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한 20bp 뛰는 게 뭐 예사롭게 그냥 벌어졌는데 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게 비정상이다. 뭐 어떤 경제 상황의 시그널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한데 네. 문 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을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8월 달에 금리가 올랐던 것은 미국의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걱정된다.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요. 그렇죠. 9월 달에 올랐던 것은 연준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 금리가 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월수별로 영향이 좀 달랐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미국채에 대한 이제 숏 포지션, 예. 금리 상승에 이제 베팅을 이제 강하게 8월 초부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이제 테마주 성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채권이 뭐 주식처럼 테마주가 돼버린 거예요. 테마주가 돼버렸습니다. 예. 테마주에 뭐 어디까지 갈 거다, 뭐 꺾일 거다 예. 이런 걸 전망한다는 게 조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락 재료는 별로 반영을 안 하고요. 답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더 강한 반영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금리 상승 쪽으로 좀 더 강한 금리의 민감도가 나온다는 게 좀 우리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로 이제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는 거. 네. 이거는 뭐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뉴스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은 아마도 주식과 이제 채권에 대해서 동시에 좀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의 매매 특성상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많이 해요. 추세가 한번 잡히면 예. 이 추세대로 밀고 가려는 성향이 있고 특히 어떤 이제 숏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좀 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일단 그쪽 추세를 올라타려는 게 이제 이들의 특성이고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 뭐 예를 들어 뭐 그 이평선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적 지표일 수도 있는데 그게 꺾일 때는 또 반대로 기존의 레버리지를 꺾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쇼친다는 얘기는 예. 돈을 빌린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리는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거의 6%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숏의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점. 거꾸로 얘기하면 숏을 오래 가져가기가 좀 힘들다는 점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이슈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 뭐 견조하다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상황 지난 3월에도 우리 한번 지역은행들 문제 예. 겪었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어디 약한 데서 균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늘 약한 고리라고 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미국에서 되게 좋아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히려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특이한 현상들이 고금리인데도요.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뿌렸던 현금들이 다 기업으로 가겠죠. 소비를 했으니까. 네. 그럼 기업은 굳이 뭐 투자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MF에만 넣어도 6%가 나오는데 사실 차 팔고 뭐 핸드폰 팔아서 6%에 영업이익률 6% 심사 그거 뭐 쉬운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미 10년짜리 뭐 2%로 조달을 이미 옛날에 해놨어요. 그러면은 부담하는 금리는 2%고. 나는 수익금리는 6%니까 그 4%라는 이자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고요. 반면에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하고 있고 요 지금 파산 건수를 보면 미국에서 현재 파산 건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지난 코로나 사태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미국은 이제 장기 조달의 영향이 차츰 이제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차를 두고서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그렇죠.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 전체적인 큰 덩어리들은 괜찮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 밑에 바닥에 있는 깔려 있는 그 작은 개미들이 문제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자, 연준이 이렇게 뭐 구조적 고성장이라는 예. 표현까지 쓰는 거 이거 정말 저는 이거 100%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우리 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 10월에도 중립금리가 한참 남아 있다 위로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구조적인 고성장이라는 거는 뭐 검증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아,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 구조적으로 앞으로 뭔가 생산성 혁명이나 뭐 AI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인구 구조만 보더라도 거의 예, 성장과 물가를 대부분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예. 예, PT를 보시면은 저 미국의 명목 성장이 회색이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굵은 선. 예, 그 굵은 선이 미국의 물가와 이제 성장을 더한 거. 근데 뭐 과거에 뭐 IT 혁명이나 뭐 70년대에 예, 뭐 오일 쇼크도 있고 했는데 사실 그 모든 거를 설명을 굳이 안 넣어도 뭐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감만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이제 성장이 예, 나옵니다. 즉 앞으로 인구 구조를 봤을 때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뭐 기조적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물가와 성장이 아예 구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서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지속하겠다고 하는 네. 것은 다소 좀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뭐 저도 조심스럽지만 인구 구조상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령화라는 건 뭐 세계적인 뭐 선진국들의 추세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 성장을 인구 보너스 시대처럼 기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미국채 상승 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히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네. 어떨까요, 앞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도 한국의 금리가 미국을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국에는 좀 드물게도 국채 선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외국인들이 좀 자유롭게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랑 심지어 유럽보다도 더 높게 미국 금리랑 네. 딱 똑같이 예, 가는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된 뭐 PF 문제도 있고 지금 주택 가격도 뭐 올해 중으로는 꽤 괜찮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예.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월 이후에 예, 방향성을 좀 잡게 될 텐데 이 부동산과 최근에 이제 고금리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1주년이 돼서 자금이 이제 만기가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자금들을 또 재예치시키려면 또 고금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은행 같은 데 가거나 뭐 조합 같은 데 이제 가면은 꽤 높은 금리를 요즘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주담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한두 달 전에 비해서 갑자기 가산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는 경험을 최근에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 금리 상승도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뭐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자금 시장의 흐름 같은 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하반기 연말까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국내에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 문용철 자산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